영화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영화였어요. 정말 묘한 첫인상이었습니다. 영화 천하의 아주 특별한 경험은 영화를 보는 순간에도 그러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나도록 굉장한 잔상이 오랫도록 남는 영화여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이나 선배님의 다른 브라운관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같은 여배우로서 굉장히 매력이 빠지게 됐던 그런 아주 깊은 인상이 있습니다. 보고 나서 어떤 대사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때가 많은데요. 사랑이 비겁할 때도 있죠. 그렇다고 사랑이 다 하찮은 건 아니잖아요. 사랑이 비겁할 때도 있죠. 그렇다고 하찮은 건 아니잖아요. 라고 말하는 윤정의 대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. 가장 친하고 가장 외로운 친구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다른 또 다른 외로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동명상련이 될 수 있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, 생각할 수 있는,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.